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레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의료기관별 잔여 백신을 조회한 후 당일 접종을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65세부터 74세 사이 고령자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0시 현재 60세부터 74세까지 고령자의 백신 접종 예약률은 58.2%. 접종 대상 10명 중 6명이 사전 예약을 마쳤습니다. 예약 후 실제 접종에 참여하지 않아 남는 백신을 줄이기 위해 30세 이상이면 당일 예약해 접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이 발생한 유탁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당일 접종을 위한 예약을 시작합니다. 잔여 백신 당일 접종 예약은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활용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신규 백신도 꾸준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8천 회분이 오늘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하됐고 31일에는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국군 장병 55만 명분의 백신 공급 계획은 다음 주 안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오늘 0시까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7만 1,292명으로 누적 386만 4,784명입니다. 2차 접종자는 10만 1,877명 늘어 모두 185만 6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새 516명 증가했습니다. 모임과 행사 등으로 확진자 개별 접촉 감염률이 커졌습니다. 확진자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자 비율은 47%로 4월 넷째 주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방역당국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이 70건에 달한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